차. 아, 진주 폼나네. 야, 이 새끼야. 나? 그래, 너 이 새끼야. 아, 왜 또?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써놓고 가, 인마. 아, 방금 불러줬잖아. 아, 이런 거 하라고 아저씨 쓰는 거라고. 날로 먹으려고, 어? 아저씨 그러다 조만간에 잘려. 두고 봐. 아유. 야, 임마. 담배 냄새는 귀신처럼 말아가지고. 없는 새끼. 갔어. 너는 살던 집 가니까 아무도 없더만. 너희네 나빛 보니까 잘 살았던 것 같은데요. 너 빵 들어가고 동네 창피해서 바로 이사 왔어, 이놈아. 아, 애 듣는 데서. 그 하루도 물 거르지 말고 햇볕 잘 쬐어주고. 이거 나 주는 거야? 얘는 요즘 학교 다녀? 나 6살이거든? 유치원 다니는구나. 우리 꼬라지를 봐라, 이놈아. 팔자 좋게 유치원에 집어넣게 생겼나. 아니, 그럼 유치원도 안 다니면서 왜 가방을 둘러매고 다녀? 다니는 거 같잖아. 두고 먹을래? 뭐 철거하면 떨어지는 것 좀 있나. 하루 벌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철거는 무슨. 춘삼아, 네 애비 나이가 이른이다, 이른.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이 들어. 네 새끼는 이제 네가 거둬야 되지 않겠냐? 왜? 아직도 나라에서 돈 나오나? 그 돈이 뭐? 그 짓거리만한 돈에도 눈이 가냐? 아이, 그걸로 생활이 되냐고. 정색은 그니까 뭐 나라에서 받을 돈 있으면 다 찾아 먹으시오. 내가 친권 포기해서라도 돈 더 받을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에이, 진짜 멀쩡한 애비를 놔두고 왜 고아를 만드냐.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아, 이놈이 내가 지금 뭐 씨. 그럼 나는 고아 아니어서 그거랑 예방주사 한 방 못만다. 계집애 끼고 술 처먹을 돈 있어도 예방주사를 올 돈 없었겠지. 내가 그때 이방주사 왔어도 이럴 똘똘거리면 안 살았어. 전 왜 맨날 나자빠져? 집 밴드 모았다 모아슈. 애 안경이나 새로 좀 맞춰주지 좀. 남은 돈 적금 모았다가 홍콩 갈라고 그런다, 이놈아. 어쩔래? 어련하실까, 노랭이 영감. 아이고, 좋겠다. 운동이 내 차느라 운동비 다 뒤졌네. 처자,
꿈에서라도 일자리 구해라. 조만간 네 부녀 다 내쫓을 거다. 딸. 간만에 같이 누워볼까? 됐거든? 그만하지. 서랍장 안에, 장롱 안에, 이불 속에 다 봤거든. 나도 양심이 있어. 첫날에 안 훔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 내가 3일차에 가져갈 테니까 그날 보초 쓰고 오늘은 그만 자. 노인네 수선 따는 통에 영 잘 못 자겠네. 아이. 안 훔칠 테니까 사발을 떼주든가. 재갈을 물르든가 발목아지에 수갑을 채우든가 해야지 원. 에이 수갑을 발에 채웁디까? 아버지. 돌아서라도 오기는 꼭 올 겁니다. 돌아서라도. 집에 들어가 있어.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장난해요? 에?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집에 강도가 들었다니까 몽땅 가지고 날랐어 이 새끼가. 지금 은행에 가서
다 털린 거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자기 얼굴이 노랗게 보여. 저기 저 양 씨 얼굴도 노랗게 보이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아 됐어요. 어? 맨날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날 먹고 쪽도 안 팔리나 봐. 하긴 뭐 그쪽이 동대문에 다 파시고 없지 뭐. 어? 쪽도 이제 다 팔렸는데 아주 그냥 이참에 쉬셔. 이거 봐 봉수 어떻게 안 되겠어? 나도 좀 살자. 이 나이에 효도는 그냥 뒤통수 맞고 돌아다니는 늙은이 어떻게 좀 잘 좀 봐주라. 어? 이봐 삼총사 내 새끼도 막 길렀지만 네 놈의 새끼도 더럽게 갔다 이 호랑말코 같은 놈의 새끼야. 내 앞으로 동대문 쪽으로는 오줌도 안 올 거야 이 더러운 놈의 새끼. 아 참 아이고 아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인형 눈깔이나 팍팍 받고 계시라니까 참 기름부자. 아니 저 양반 아저씨 사고치만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이야. 아저씨 이 일에서 연금 타려고 그랬어요? 어이구 1년이면 아주 오래했지 뭘. 일거리나 찾으나 조만간 다시 올 테니까. 아니 내 담배. 아니 자기가 무슨 팔딱팔딱 된 인쇄 청춘이야? 그렇게 악착 떨다 골로 가요 골로 아저씨. 왜 어디 가는 거야? 진년 먹으라고 차려놨으면은 모른 척 하고 처먹을 것이지 왜 남겨가지고 비틀어지게 만들어? 에휴 망하네. 아저씨 왜? 같은 업계 종사하는 사람끼리 이러지 맙시다. 뭘 에? 이러지 맙시다 야. 아 양반이 상도도 모르나. 아저씨 상도 몰라 상도? 요 골목에서 저 뒤 동사무소까지 내 구역이란 말이야 내 구역. 뭔 개소리야 기운 없는데. 정신아 바쁜 거 안 보여? 저를 비켜 좀. 아저씨 신입이라 뭘 잘 모르나 본데 여기 합의하에 다 구역 나눠서 수거하고 있다 말이. 야. 됐냐? 에이씨.
말이야. 나도 있다 이 새끼야. 15kg, 750원. 둘, 넷, 여섯, 여덟, 서른, 여덟 개. 780원. 글자도 모르는 노인네가 세문 밝아요. 그거 뭐 이렇게 그냥 노인네 오줌 지르듯이 찔끔찔끔 가져와. 아주 그냥 잔돈꺼내기 귀찮아 죽겠어. 이 집 저울은 이상하구만. 뒷자리 숫자는 몽창 잘라먹고. 잘라먹은 거 요만큼은 되겠네. 나중에 또 없애. 쯧쯧쯧. 아이고 천 원 더 가져갔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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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 빈빙이 눈에 보입니까? 요것만 가져갈까요, 요것만? 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철거동이서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찍었다면서요? 아, 갈 때야 주겠지. 집을 주면 미쳤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해요? 길거리에 나한테 생겼다고요? 안 늙은이한테 그러기야 하겠어? 쥐들도 사람인데. 박살이 났지 뭐야. 근데 고기라고 그랬어? 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웬 마지막? 저기 급식 중단한다고 붙어 있잖아요. 여기 2주지라 더 이상 안 된대요. 아 그럼 어디서 먹으라고? 멀어요. 40분도 더 가야 돼요. 아까지 40분 못 걷겠나? 밥 준다는데. 걷긴요. 지하철로 40분이요. 지하철? 임병헐. 두끼 먹으면 해지겠다.
그러니까 빨리 쓸 때 알아보세요. 같이 있을 때가 있어야지. 꼭 같이 있으려고 그러세요? 보육원 같은 데 보내시면 되지. 아, 자기 이제 쉼터 좀 알지? 그런 데서 봉사활동 있잖아. 딴 데 찾을 때까지 잠깐 떨어져 지내시는 건 어때요, 할아버지? 아, 추천 많은 게 눈치는 맑아가지고는. 영두가! 응? 참말로 이놈 아이야! 야, 조심해! 영두가! 영두가! 할배요,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사장집 가서 한판 할긴데 가야지. 꼭 따라오소. 아이고 마, 으스럽게 보이는 할배를 속이가 도장을 받아. 에라 후레 자석들. 정도가! 어디 가노? 여러분, 제가 산책을 구할 테니 따라하십시오. 신고가 들어온 이상 해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빨리 좀 해산 좀 해주세요. 저는 철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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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주장! 일단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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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이! 땅바닥에다 누우라고 그럴 거면 박수라도 하나 좀 해야지! 아, 누우래잖아요! 운행해. 예! 나는 못 가! 아, 이거! 못 가! 못 가다고 이럴 거야! 늙은이 풀어줬다고? 가서 상이라도 주지기래. 근데 할아버지, 그 나무는 무슨 나무야? 네 애비 개춘삼이 얘기는 하지 마라. 거기서 따만한 사과랑 귤 같은 거 나면 어떡하지? 아, 시끄러. 앞이나 보고 잘 걸어. 계량 스푼으로 하세요. 손으로 대충 하는 거 저희 가면 난리 나잖아요. 비타민이랑 영양제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두 달이나 지났는데 타냐가 영 기운이 없어요. 사람이나 개나 이놈의 나라에 적응한다는 게 어디 쉽겠나. 놔둬. 익숙해지겠지. 닥터장 만나고 왔어요. 당신 말이야, 타냐만 신경 써. 쓸데없이 아이 미련 갖지 말고. 이 집엔 타냐 하나로 좋게. 약은 다 뿌렸나? 예, 뿌리고 있습니다. 독한 걸로 뿌려. 진드기들은 겨울에 살찌우는 법이야. 진드기들과 함께 봄을 맞을 수는 없지. 안 돼! 예?
단야 근처에선 조심하고 있어? 단야 목욕물 받아놔. 예. 아, 저놈의 기집애. 안경은 왜 그래? 아까 떼줬잖아. 인나 어서. 이게 진짜 500원이요? 네, 500원 맞습니다. 또 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만 줘요. 네. 여기 네, 맛있게 드세요. 우와, 되게 크다. 먼저 먹어. 너나 먹어. 꿀 떨어질라. 입에 바짝 대고 먹어. 아이, 년아, 꿀 떨어져. 이게 뭐야? 이런 빌어먹을 사방천지가 사기야. 공갈. 아니, 년이. 저기 공갈이라고 써있다고. 얘가 공갈치는 호떡이래, 원래. 글자 좀 배우라니까. 그 따위로 싸가지 없이 굴면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야! 쬐끔한 게 심통은... 네 애비 꼴 보는 것도 지겹다. 너까지 왜 그래? 어디서 심... 아, 이쪽으로 가! 아이고, 뭐하나? 어디 갔다 오노? 할배요, 아들한테 좀 전에 전화 왔었다 아입니까? 뭐 울집 전화번호는 또 왜 알았노? 뭔 죄를 졌다 가던데 죽을 죄를 졌다고. 저기 좌우지간에 일 마무리되는 대로 온다 카대요. 전화번호를 안 넘겨놓고? 그렇게만 전해달라 하고 끊었다 아닙니까? 아유, 고마. 그때까지 전화하고 수도고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아이고, 오늘은 와이리도 키노. 아유. 다성아, 좀 이따 갈게. 가긴 어딜 가나? 야, 마씨. 아, 배고파 죽겠다니까. 야, 야,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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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디? 저거, 저거, 고기, 고기. 저게 뭐야? 말린 고기. 나도 해서 되는 게 있다. 야, 이거 황태 팔아서 우리 손에 이 돈을 쥐어야 끝나는 거지? 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얼마나 재수 들어온 새끼인 줄 아냐, 너? 우리 엄마 뱃속에 거꾸로 들어앉아 있을 때부터 내 인생 꾸였어. 야,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니까 죽겠다. 나 이러다 진짜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래, 춘삼이 인생에도 춘삼머리가 와야지. 이리 갈까 저... 아! 이쪽이다! 야, 이게 바로 황금어장이지!
아이씨, 저거 다 실어야 되는데, 씨. 저게 황태나 그지? 야, 아예 황태를 껴안고 운전을 해라, 운전을 해. 야,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아이씨. 아, 시동을 다 걸어! 잠깐만, 잠깐만. 살살하다! 끄떡이야! 아, 죽고 똥차가서 그 책임! 아, 빨리 시동 걸어! 그 똥차값이 우리 아버지 내 딸내미 목숨값이야, 자식아! 한 번만 더 막대했다도 뒤져! 아, 알았다, 알았어. 아, 알았다고, 시동 걸어.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황태 냄새야? 방구 냄새야? 가자. 아니도 급했네. 우동통으로 그 곱빼기를 시켜도 되니까 일 보고 와. 식가락질한 이후로 처음이네. 뭐 하겠다고 덤벼서 된 게. 근데 이렇게 가슴이 떨리냐. 누가 보면 상장이라도 받은 줄 알겠네. 노랭이 죽어버린 거 아니야? 다소 오빠가 진짜 유치원 보내줄게. 야리 때때 어디 펴서 니 얘기해봐, 이년아. 아니, 사랑해! 우리 좀 주자! 거긴 안 돼! 어떤 거 주는 거야! 아! 어떤 거 주는 거야! 아니, 이 온갖... 아니, 아니!
안돼요, 대놈은 아빠가 준놈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정이요? 와서 고기나 먹어. 많이 다친 거야? 다리 좀 부러졌어요. 오늘 가러 가자. 치랄. 거지 새끼냐? 뭘 자꾸 집어쳐 넣어? 아니 이틀을 굶었어? 사흘을 굶었어? 하루. 어떻게 된 일이니? 하루를 못 자꾸 징징대, 징징대길. 배고프잖아. 이제 밥 사주면은 다시는 나무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알았지? 어, 그래도 개춘삼이가 준 나무잖아. 지랄이! 그 개춘삼이 얘기는 하지도 마라. 나도 저거. 여기 저거 2,000원짜리 하나 줘. 많이 줘. 할아버지는? 안 뺏어 먹어 이제나. 물 마셔. 그래도 매워. 또 마셔. 물 마시라고 그랬다. 조기사, 잘 먹었으면 가자. 응? 이모 잘 먹었습니다. 그 여관님 다리 좀 비킵시다. 그. 이모 잘 먹었어? 잘 먹읍시다. 내두고 봅시다. 고기도 있네. 먹어. 먹던 거잖아. 들어. 오늘 처먹으면은 다시는 이런 거 구경 못해 있냐나. 으이쌩. 먹고 있어. 문 밖에 있을 테니까 처먹던 거 마저 먹어. 나도 갈래. 도마 안 가 있냐나. 이 개놈의 새끼들. 어쩌라고? 단판을 지어야지. 집이고 리약하고 다.
유치원보다 더 커. 유치원 근처에도 못 가보냐니?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이제나. 얼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까지 벌을 써야 되냐? 네 맘대로 해. 들어든지 말든지. 우리가 도둑이야? 지랄 같은 지 애미애미 닮아서 웬 고집이 저렇게 세?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건 부서진 뒤약가 값이나 뽑아야겠다. 8,000원? 미친놈들 요구르트 하나에 하루벌이를 다 처바르네. 여기 봐라! 깽기도 있다! 할아버지가 다 먹는다!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저한테 양반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갖다 둬. 돈은 손대는 거 아니야. 그쪽 종자 아니랄까 봐 방귀 뀌는 것도 지혜빌 닮아서 있니. 아, 냄새. 예, 누구세요? 아,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고기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안녕히 계세요.
양쪽 엉덩이를 힘껏 잡아당겨서 방구 소리 안 나게 싸. 예, 사모님. 예, 타냐 산책시키느라 잠깐 비었습니다. 저, 잘 도착하셨어요? 타냐는 어때요? 고기는요? 예, 타냐 먹이는 제때제때 먹을 만큼 배달 오고 있어요. 확인 잘하세요. 품질은? 예, 고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숨 쉬어도 된다. 오늘 죽이는 없다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귀는 폼이냐? 전화하는 거 못 들었어? 그 연놈들 어디 놀러 갔다니까. 아까 그 들락날락하던 그 놈만 들어오기 전에 나가면 되는 거야. 문 잠겼잖아. 개나 주인이나 아주 돈 지랄이 뻗쳤구나. 박씨 가나? 네. 엄청 너희 가지 여기. 괜찮아요. 어서 할게요. 아이고 젊어서 좋긴 좋구만. 그래도 그렇게 목 굴리면 큰일 나. 간사래. 정말 오래 걸렸어. 아참 노가다에 가면 야방에 뭔 놈의 사연인가 이라고 싸우네 싸워. 그렇게 할 때가 못 열었잖아. 망할년. 할아버지 놀래는 게 그렇게 재밌냐? 계속 같은 것만 열으니까 안 열리잖아. 너 지금 뭐 눌렀냐? 뭐 눌렀냐니까? 지치도 못하는 게 뭐 놀라고 지랄이야? 걔 처음 보냐? 근데 넌 뭘 누르는 거야 이거?
내가 양반 한 놈 망쳐놨네. 끼고 있으면 안 되지. 왜? 안 갈 거야? 너 말이다. 유치원에. 유치원? 그래. 가고 싶냐? 당연하지. 정량이랑 재현이는 새싹만 듣겠다. 나가봤자 잘 데도 없는데 따뜻하고 대골 같은 여기서 며칠 더 있자. 마음 졸일 거 없어. 아, 들키면 나가면 되는 거고 제발로 나가나 쫓겨나가나 마찬가지야. 비벼볼 때까진 비벼보는 거야. 안 나가도 되는 거야? 그럼 나 가방 방에 갖다 둔다. 어, 여보세요? 어, 나야, 나. 어, 지금 가고 있어. 아이, 임마, 난 뭐 맨날 종살이만 하냐. 어, 어, 그래, 거기. 어, 그래, 거기서 보자. 어. 머리를 들이밀어. 물이 안 닿잖아. 하고 있잖아. 어, 여기 물 많네. 이리 와라. 아이고, 따뜻하다. 예, 이리 와. 어디? 아이고, 거품도 잘 나네. 이런 건 얼마나 하나. 글씨가 전부 꼬부라져 있으니 알 수가 있나. 슝슝, 붕붕, 보트 같다. 그치, 할아버지? 예, 예. 안경 좀 벗어. 뭐가 커면서 뭘 보겠다고 안경을 끼고 그러냐? 안 보인단 말이야. 말대로 다 보고 꼬박꼬박.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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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라도. 다 젖어 있냐? 기다려. 신기해. 할아버지도 처음 보지? 이야. 이게 전혀니? 야야야야 사랑해 널 사랑해. 금방 온다니까. 네가 여기 안 있으면 누가 문을 열어줘. 저 그 기절에 와. 나도 데려가. 혼자 있기 무섭단 말이야. 숟갈 빠진 년이 어디 간다고 그래. 나 자빠지는 거 챙기다 보면 절절 끊어지겠다. 여기 있어. 같이 가.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 아, 그럼 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잘 거야? 싫어. 자지 말고 있어. 누군지도 모르고 턱석 열어주지 말고. 종 울린 다음에 똑똑하고 두 번 두드리면 그때 열어. 그럼 엉해. 어응? 호랑이처럼 엉하란 말이야. 지금 난 어하고 장난칠 정신 아니야. 그만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마음대로만 하잖아. 엉해.
그 새를 못 찾고 우냐 이냐나. 잠깐 먹고 있어. 할아버지 늦어도 문 열지 말어. 얼른 갔다 와. 어. 할아버지. 빨리 올 거지? 공주님 주무셔야죠. 그래 우유 가져와. 우유 드세요. 그래 고마워.
잡고. 야, 전화 임마. 이 사장 전화가 그렇게 무섭냐고. 에이, 집에 가지 임마. 여기 왜 와? 아, 한 잔이 아쉬워서 그러지. 다솜아, 문 열어. 할아버지야, 문 열어. 다솜아, 괜찮아. 문 열어. 다솜아, 다솜아. 아, 이놈의 자식이. 다솜아, 할아버지. 아, 이게.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이씨. 고기 배달이야! 야, 아, 동훈! 아이씨, 야, 엄마! 야, 야! 벨 울리잖아, 벨! 네, 안녕하세요. 예, 고기 배달이요. 네 분이면 되죠?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사장님 접니다. 예, 방금 밥 줬습니다. 예, 배달 매일 받고 있고요. 오늘 타냐 산책시키면서 미용이랑 검진 받는 날이라 저녁 늦게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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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정말 이틀씩이나 비워도 괜찮은 거냐? 가자. 에이, 진짜 갈 거야? 괜찮겠어? 아우, 바닷바람이라도 한번 쐬야지.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다야. 꼭꼭 씹어 먹어라. 천천히. 꼭꼭.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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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성아, 문 열어. 어, 할아버지야, 이제 문 열어도 돼. 어, 어. 끝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유. 까마귀가 따로 없어. 가뜩 못난 게.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척 한 거야. 어제 밖에서 고깃덩이 어디 가지고 오다가 깜빡하고 마당에다 두고 왔어. 어디 가는 거 아니야. 가서 앉아 있어.
할아버지는 안 먹어?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와요 먹어. 아유 크네. 요거 먹어. 물도 마시고. 맛있다. 근데 할아버지 이거 어디서 났어? 어제 하루 종일 고깃집에서 일했잖아. 진짜? 이제 거기서 일해? 잘렸어. 꼭꼭 씹어 먹어. 많이 먹어. 들락거려. 배 아파. 고기도 먹던 놈이 먹는다고 먹지 않던 놈이 먹어서 탈이 났나. 왜 이리 아무것도 없어 이 진정을. 이 새끼 또 어디로 샜어? 아! 물 한 잔 가져와. 이 자식이 여기요. 잘 생각하셨어요. 애도 적응하면 더 좋아할 거예요. 다정아, 가자. 이 새끼 고기 배달시켜 다녀주라고 했지 네 지둥이 쳐나오라고 했어. 아! 예? 그러거든 네가 인간이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인간이 욕을 먹는 거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인간이 개보다도 못한 죽음을 맞는다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나가.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 새끼야!
없잖아. 할아버지가 좋지. 군모도 할아버지가 좋지. 언제부터 지끄라고 치라리고? 임자인남? 아, 근데 어린 것이 어떤다고 반말이여? 뭔데 와 치라리고? 이 시가 가면서 우리 쓰라 했다. 이건 언제 못하나? 아이, 누가 봤어? 봤냐고? 아니 이게 왈카노! 할아버지, 아드님 만나셨어요? 아들은 무슨... 자셨는겨? 이거 보이소? 예, 따뜻해.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감기가 잔뜩 걸렸네. 뭘 좀 먹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그런지 밥을 통 입에 못 대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아이고, 밥 말고요. 에, 뭐 좀 이 기름진 것도 좀 드려야 됩니다. 에, 애 몸이 원체 약하니까요. 무얼 이제 이 먹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다고 뭔 소용이 끝나.
있는 아들을 방구도 안 뺄 게다. 병원에서 뭐라던겨. 불땡이네. 더 심해진 거 아이가? 나도 없어. 그래도 묵어라. 묵어야 산대. 에휴, 올라오고 어른이고 뭐다 고생이다. 나만 다니까 어째 뭘 먹여도 골고루 보냐. 주인 나와! 주인 나와! 어서! 아유, 나와. 아저씨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난 넌 됐어! 주인 나오라고 그래 주인!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예? 넌 됐다니까 그래! 주인 나오라고 주인! 그만 좀 하세요! 주인 나오라고 그래! 내 돈 내놔! 내 뭐야? 어라! 내 집 창켜먹은 괴물 낯짝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었는데 너 이놈 잘 만났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돌아갈 집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놈아! 토해내! 너 토해내기 전에 난 못 가! 안 가! 이미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일자 물어내! 나도 좀 살자! 내 돈 내놔! 사람을 몰아도 어디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물어야지 이놈아! 가시다가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다 같은 고기인데 왜 안 먹어? 그때 그 고기 먹고 싶어. 이것도 고기고 그것도 고기야. 뭐가 다르다고 그래?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으라니까 인전이. 붙여. 붙여 이현아. 먹어. 안 먹을게. 사실 고기 얘기도 안 할게. 아주머니 부탁 좀 합시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 걔한테 주는 고기 몇 점만 얻읍시다. 예. 네? 갈비 몇 점만 줘요. 예, 아주머니. 아, 저리 가요. 웬일이야 진짜. 엄마! 어, 이리. 예, 조금만 가지고. 그래.
그때 그 고기야. 어여 먹어. 안 먹어. 아이고, 괜찮아. 어여 먹어. 엄마 한다 했잖아. 아이고, 이거 먹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기운 잘해야 되잖아. 자. 이거 마지막 고기니까 가시는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 응? 먹어. 어, 롤롤치. 응? 그래. 응. 응. 정두가 어디 있노? 정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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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야. 뭔 일 벌일 것처럼 발광을 부리다가도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어? 지푸레 다들 꺾이기 마련이거든. 지네들이 버텨봤자 얼마를 버티겠어? 어? 어떻게 오셨어요? 애가 아파요? 의사 좀 빨리 불러줘. 의료보험증이나 보험증 주세요. 아, 보험증이구나. 빨리 빨리 의사 좀 데려와. 김 사장. 김 사장 이번에 애국한 거라고. 오늘 뭐 먹였어요? 갈비. 그래요? 고기 먹기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고기 먹고 나서 그랬어요? 고기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매 아프대. 고기는 잘 먹는데. 뭐 소변 혈액 검사 다 해봐요. 돈만 버리고요. 음식 때문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링거나 하나 맞추고 가세요. 나중에 또 불러. 네. 아,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애들은 원래 어디 아플 때 다 배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 있다, 물. 선생. 어? 어디 가면 안 돼? 예, 예. 아가, 다성아, 눈 좀 떠봐. 정신 좀 차려봐, 응? 다성아, 눈 좀 떠봐라. 정신 좀 차려봐. 뭐라고?
네가 운전 좀 해. 늦어. 기다리지 말고 자.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그만 가져갈 테니까. 아가, 눈 좀 떠봐. 아가, 다솜아, 여기 고기, 네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 있어. 어서 눈 좀 떠봐. 내가 가져왔잖아. 가져왔는데 왜 안 먹어? 어서 있나 먹자. 어? 정신 차려. 어? 예. 예. 다솜아. 야. 야가. 야, 눈 좀 떠봐. 야. 다솜아.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가져왔는데 눈 뜨고 고기 먹어야지. 다솜아. 어서 일어나. 가지 말걸. 너 가는 거라도 지켜볼걸. 혼자 있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어떻게 혼자 혼자. 가다가 넘어질 텐데 눈이라도 해줄걸. 까먹기를 너 혼자 어떻게 간단 말이냐, 다들. 돌아 돌아서라도 온다고 그랬어. 돌아 돌아 돌아서라도 돌아 돌아서라도.
사랑.